불가리아도 대화를 하는데 아주 말투도요. 그렇지 끝나고 나서 가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네. 응? 불가리아에서 엄마하고 대화를 한 단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니까 예, 조금 매일 30분이라도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꾸준히 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엘레간테카의 클라레. 우아하고도 명료한데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그 험프리 통킹이라는 분이에요. 험프리 통킹이라는 분이 세계회장도 하시고 미국 포츠담 대학 총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 색스피어 전공이에요. 색스피어 전공. 이분이 세계 대회에서 그 문학에 대해서 색스피어 강의를 하면 말이죠. 정말 단방을 안 가고 그게 내가 꽉 차요. 자리가 없어. 응? 그래서 이분이 그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목소리도 아주 카랑카랑하고 그런데 그 오면 아 들어와요. 그리고 발음하며 또 말도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섹스 문학에 대해서 말이죠. 다 강의를 하면은 그 앙챙기들이 그냥 소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시노리노들 이 아줌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분이 커피 토킹이.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치면요 이분 강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에 한번 오시지 않겠나 싶은데 오면은 이번 강연은 꼭 좀 들어보시고 또 저 홈페이지 주소를 해놨는데 인터넷 보면요 이번 강연이 내려오셔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아주 그 모델로입니다. 이런 분 그렇잖아요. 그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이다가 총장인데. 또 에스마 그렇게 원래 영국 사람인데 그렇게 에스마 훌륭하게 잘하고 자기의 그 전공을 에스판트로 하는 걸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에스판트에 계시기 때문에 에스판트가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 파케가 뭐냐면 전문 분야인데 결국은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문화에서 이제 수업하러 오자는 처음에 또 오면은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 왜 배우느냐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걸 반드시 물어봐요. 응? 왜냐하면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러 왔는데 내가 이걸 이 언어를 배웠어. 뭐 해외 여행 가서 쓴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좀 많이 사귄다든가 에스판토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든가 어떤 형태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요 그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이 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이 정보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달에 아주 예쁘장한 아줌마가 왔어요. 아줌마 처녀 같은 아줌마가 왔는데 물었어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역업을 한다는 거야. 무역업을. 무역 중에서 어떤 분야니까 중장비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 아주 그란다처럼 아주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그 아줌마가 말이야. 중장비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안 됐어요. 원래는 뭐 했어? 그랬더니 연극영화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연극영화과 나왔어. 뭐 영화도 찍고 이랬는데 그 이제 적성이 안 맞아서 다 그만두고 지금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잘 됐어. 그러면 에스판트로 무역을 하시오. 내가 세계 에스판트 무역협회 회장이 중국에 사는데 그 사람을 지금 스카이프를 바로 부르다가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지요. 이 여자분의 눈동자 눈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아니 이게 자기 하는 사업 무역 사업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응?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그게 모티브입니다. 모티브.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동기부여. 예. 동기부여. 그래서 지금요, 카톡에서 말이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에스판토를 잘하는 것이 자기 사업이란 말이죠. 자기 성공의 길이란 말이죠. 응? 그 에스판토 안 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달도 지금은 대학생 두 명이 왔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랬더니, 봄에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그럼 이것 또한 아주 확실한 목표죠. 그래서, 에스판토를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그리고요, 에스판토에 한 50여 개 전문단체가 있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요 국제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딱 있다면 정원조 한의사, 그게 뭐냐면 나투로크라치스도 자연치료, 응? 그거 했죠. 한의사니까 그랬는데 그 외에 말이죠. 그럼 국제적인 조직, 뭐, 일레이면 일레이 교육자, 그 다음에 법률은 법률, 뭐 의사면 의사, 얼마나 많아요. 과학이면 과학.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다고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그럼 국제 뭐, 응? 그러면 의사다. 그럼 의사 모임, 우매가 있거든, 우매야. 그 의사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죠. 응? 그치, 의사들은요. 스카이프로 의사들끼리 토론해요.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호영이라고 원광대 의학과 나온 친구. 그런 정보 있으면 내가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 좀, 응? 좀 참여해라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쫄병 의사니까. 그냥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에스판토, 한국 에스판토 시도들이 좀 부디 좀 국제 무대, 국제 모임에 좀 참여하라 말이죠. 응? 그리고 너무 그 가면 전부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응? 근데 동양 사람 중에는 이제 일본이 좀 강해요, 일본이. 응? 근데 한국은 너무 국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손자한테는 관여하고 있는? 어디 가고 있죠? 어떤 조직이나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 각국의 대안을 교사들하고 교류하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저는 이제 조직 관리나 그 안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죠. 구체적이라는 것이 그 조직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나 그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일레이 안에 말이죠. 일레이 안에, 그, 롤로고, 응? 일레이 안에, 그 롤로고 분과나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제 교재명의 영역을 키우는 길이에요. 응? 그건 저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밖에 나라 여행할 때마다 항상 대안학교를 탐방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대안학교, 프랑스나 이제 독일의 대안학교 교사들은 에스페란토를 알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프랑스의 프레네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위에 중책인 사람이 에스페란토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해보자 이런 얘기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굳이 그 기존에 있는 조직 일레이 세계교육자협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꾸려서 해야 되냐, 우리끼리 구체적인 일을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강요하지 않겠는데 제가 이 말씀은 우리끼리의 만족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알리고 뭐하든 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조직화하고 그걸 바깥 세계로 좀 확산시키는 그런 좀 말페리미타 코를 가지고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우리끼리 이거 안 됩니다. 좀 열어서 내가 좋은 가족 있다.
이런 생각을 알려야죠. 알려야겠는데, 빨리 수단이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회 대회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3번에서 정말 간곡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 에스파니스트들이 각 분야별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도 이제 예수 가시니까, 세계 예수가 협회. 그런데 참여하셔야 돼요. 원합니다. 예, 근데 하려면 뭐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은원식이 되어야 돼요. 그것 되면요. 그런 무수히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응? 한국에 말이죠. 예수가 참여했다. 그럼요. 아주 뭐, 쌍수들에서 환영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재능과 응? 전공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에스파토가 생명이 길어요. 생명이. 우리끼리는 의미 없습니다. 에스파토는 절대 전제 조건이 뭐냐. 에스파토는 한국인끼리 대화하자고 에스파토는 그 사람 있습니까? 근데 국제교류를 전제로 해도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국제교류에 참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특히 손난다 되면 실력도 어디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이런 인물이 있다. 이번에 그 리트라 어린이 대회에 강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밖에 세계에서 볼 때는, 아, 한국에 그 어린이 대회에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편 저는 손자 때문에 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또 김주는 거죠.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도 많아. 응? 이게 능력,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너무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 하는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더 비디오 오디오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자료인데 이 참 자료 많습니다. 요즘 특히 유튜브에 가면요 에스페란토 자료가 넘치고 넘칩니다. 복구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저거 어때 그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아시죠? 이런 거. 첨단 장비를 다 모여 끼고, 이게 이제 휴대폰을 녹음해가지고요. 휴대폰에 제가, 그, 폴란드 방송을 녹음을 했단 말이죠. 녹음해서 다니면서, 응? 다니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이게 폴란드 방송이에요. 폴란드 방송. 그런 말이죠. 이거 보고 다니면서, 어? 뭐, 길 다니면서 듣고 다니는 거예요. 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런 거. 어떻게 녹음하시는 거예요? 응? 녹음하는 방법. 문화 홈페이지 가면, 뭐라는 방법에 거기 딱 클릭하면 다 제작이 돼 있어. 그래 유치한 짓을 하지 마. 매일 실시간. 그러니까 실시간이면은 밖에 나가서 들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써서 듣는 거잖아요. 아니, 저장받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지금까지 방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옛날 것보다도, 최근 거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면 그 넘어가요, 그 다음으로 또. 어?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한번 딱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아, 세계지 어떻게, 소식이 어떻게 돌아간다. 응? 어? 저에게 소식도 듣고, 에스파토 소식도 듣고, 또 내 듣는 연습도 하고 이런 문명의 이익이 이거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청각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결국은 기초입니다. 기초 에스페란토는요 문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무슨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초가 부실하면 중급 상급이 넘어가도 그라마티카 에라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화원에서 충급을 합니다. 그리고 충급을 안 해요. 충급 안 한 상태에서 에스파란토 연전 올라갑니다. 에스파란토 아, 5년 시민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한 거 보면, 궁극적으로 틀린 게 많다. 근데 틀린 게 뭐냐면, 아주 어려운 게 틀린 게 아니라, 기초가 틀린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하지만 인격 응? 다칠까봐 말 못하는 거죠. 조심스럽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있어요? 중국
그 다음 달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 기초가 중요한데, 그 일본 사람이 그 일본의 그 크리잔템을 한 유명한 일본 에스펀티스트 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저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한국 에스펀티스트들은 바르사 그라마티코의 에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주 난 좀 부끄럽게 들었는데, 한국 에스펀티스트가 너무 기초가, 물론 기초도 아닌데, 뭐 목적에 애를 붙여도 아무 짓 한다든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풀린다.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바르사 그라마티코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 일본 사람들은 문법 잘해요? 네? 일본 사람들은 문법 잘해요? 일본 사람들?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일본 사람들은요,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철저해요.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속전속결이야. 후다닥 하고 그냥 또 가버려요. 사라져. 일본 사람들은요, 끈기 꼬래해요. 끈기 꼬래는 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들의 은어학 방법은 상당히 끈기가 있고, 그리고 그네들은요, 책을 참 많이 읽어요. 애선 책을요. 그래서 제가 일본 하면, 일본 대회를 갔는데, 끝났어, 이제. 한 10시가 됐는데, 어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밤에 말이죠. 에스페란토 책 읽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따라갔더니, 오리지널 베르카, 오리지널 베르카, 이 두꺼운 책을, 그 두꺼운 책을 둘러 앉아서 읽고 있는 거예요. 밤늦게. 응? 그래서 참, 야,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좀 탄탄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브라질 여행하면서 브라질 스파이트스터 만났는데, 정말 목적어에 N을 한 개도 안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써요. 너무 놀랍게 안 써. 근데 뜻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인격에 성취해볼까봐. 그리고 또 저보다 잘해요, 에스퍼란토를. 더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단지 막 문법적으로 되게 에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없어. 사람이 말은 되게 잘하는데. 그네들의 언어 습관에. 네.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 가면요, 그 미국 사람들, 미국 에스파니틀 등에 뭘 붙여다녀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있지 말자. 어? 진짜? 어. 그럼 박수요 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네들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잖아요. I love you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목적지에 붙이는 거 없단 말이야. 그럼 그네들 어느 습관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으면서는 이제 헤로와 크리잔테모의 차이점. 크리잔테모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한민족을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또 캐릭터로도 포함된 것 같아요. 우리 헤로우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오셨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크리잔테모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한국 그렇죠. 사람은 뭐 그렇다는 등 이런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또 잘 들어야죠. 듣고 고치고 고쳐야 되는데. 되게 멋진 말을 했는데,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응? 우리 한국 사람만, 아시아만 억울하다 생각이 아니고, 그네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그런 점이 있어요. 에로사항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있으면 이제 문학인데 말이죠. 그건 에스페란토 언어의 꽃은 문학 아닙니까? 문학인데, 결국은 에스페란토의 매력은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매력을 얻게 되는데, 제가 그 교재 뒤에 왜 200개 문장을 붙였느냐 하면은 그게 사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200 문장이 안 들어있었어요. 근데 초급 과정이 끝나고 중급을 하면은 그 초급지를 안 가져온다고요. 그럼 초급지를 안 가져온다는 것은
그 초급 과정에 나오는 접두 점유사, 전지사, 원리사를 다 아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그 책을 안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초급과 중급 책을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붙여진 거예요. 그 요새 어떻게 하냐? 문화원서에서 200문장 공부하다가 하다가 이제 200문장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에츠가 뭐죠? 에츠. 응? 에츠가 뭐죠? 막 초급 끝난 사람들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농담으로 중기복음 25페이지를 피세요. 그런단 말이야. 딱 피면은 거기에 나오고 똥을 딱 쳐놨다고요. 그 똥을 쳤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 그때 그였구나. 응?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 앞에서는 안 배웠습니다 이런 소리 못해요. 문적이 딱 있는데 문적이. 응? 그래서 이걸 이제 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200문장은 뭐냐면 제가 읽은 에스만 책 중에서 아 참 멋있는 표현이다 그 맛을 상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0문장을 공부하면서 아 에스페란토로도 인공어인 에스페란토로 이런 멋있는 표현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매력을 알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마치고 에스페란토계로 사라지는 사람은요 에스페란토의 맛을 모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아까 중국 과정 이 200문장이라고 하고 살아서라 200문장을 하게 되면 에스페란토의 그 문학적 표현 그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 그 언어학과에서 간혹 에스페란토 특강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친구가 와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갔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한 학생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프랑스인에게 당신의 에스페란토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응? 근데 이 프랑스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프랑스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에스페란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 그보다 어떻게 더 멋있는데 우리 민족으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에스페란토로 표현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네네. 뭐 이제 그런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그 에스페란토 문학에 그걸 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인터넷에 가면 그 무료 책도 많아요. 무료 책 내려받아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요. 옛날에 뭐 보너스 책 못 사도 그건 거짓말이야. 응? 인터넷에 가보세요. 널려있는 게 그냥 공짜 책이요. 응?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죠. 움베르토 에코. 응? 그럼 오늘 돌아가셨더만. 움베르토 오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 에스페란토가 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중국어 배우느니 에스페란토 배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분인데, 그런데 오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문학가 아닙니까? 장미의 이름, 그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문학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다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페란토 문학을 적용했다. 우리 장경열 선생님이 요새 마르크사 그것도 번역하고 그랬는데, 난 그 법이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각자 영역에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저 업무로는 그런 역할 각 분야에서 한 역할을 해줘야만 그게 전체적으로 한국의 에스페란토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학을 좀 많이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르가노 가세트 잡지. 이 잡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페란토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에스페란토계에서 제일 쉬운 잡지가 유나미코예요. 유나미코. 이게 제일 쉬운 책이야. 이게 어린이 보는 거거든. 어린이 보는 건데 그 일레이 교육자연합에서 연맹에서 나오는 잡지예요. 이게 1년에 4번 나오는데 이런 그대로 유나 아미코야.
그 다음에 이제 세계회의 잡지죠. 공잡지. 이제 매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콘탁트로 뭐냐면 청년들 잡지예요. 그러니까 세계회의에 가입하면, 30세 이하의 청년들은 이거 그냥 와요. 응? 콘탁트가. 응. 이런 잡지가 온단 말이죠. 잡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나탄 잡지죠. 시사 잡지. 에스페란토로 에스페란토 밖의 소식을 보는 이제 월 아닙니까? 모나토라는 잡지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편집장은 영국 사람이고 그 벨기에에서 이게 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이 잡지를 구독하지 않으면 이게 이 잡지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 임금 해주고 응? 지급인데 구독자가 없으면 이거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은 말이죠. 이거 구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때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모나토지 한국 지사장을 했어. 지사장이라는 게 그 사장이 아니라 페란토를 했단 말이야. 페란토를. 연락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요하듯이 해가지고 그때 한 15명 수민이도 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해. 근데 사실은 이런 잡지를 구독해 줌으로써 이 에스판토의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너무너무 많아 잡지가. 읽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잡지를 좀 부디 좀 읽어달라. 응?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걸 나도 이거는 내가 선물로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 행사 참석 콩그레스 아랭 콘티죠. 오늘 이제 에미스트람으로 오시고 에미스트람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70 전후예요. 지금인데 이번에 에스페란토 행사 1년 됐는데 삼성에 임원을 하신 분인데 제가 로타리 클럽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로타리 클럽 강의를 듣고 오셨어요. 배우러 오셨는데 에디지노까지 오셨어요. 이제 배우러. 아 그런데 이번에 에스페란토 배우자마자 말이죠 에스페란토 모임이라고 하는 데는 빠지질 않아요. 공부 모임이 됐든 뭐 어떤 모임이든 빠지잖아요. 오늘도 오실 거예요. 외국인과 강의한다. 이건 뭐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나이 이름 다 되신 분이 일본도 지금 두 분 갔다 왔어요. 일본도요. 이분은 벌써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언어를 몇 개 한 다섯 개 아랍어까지 하시는 분인데 언어에 대한 이 감각이 있어요.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든 그냥 빠져서 가시는 거예요. 내 예를 들면 로타리 클럽에서 뭐냐 이런 에스판 때문에 로타리 클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응? 로타리 클럽에 안 나오고 에스판 모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어를 어떻게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그리고 이번에 반둥도 가시는 거예요. 반둥도 세계대도 가시고 말이죠. 응? 이제 뭐 연세가 있어서 물론 개인 지금 사업을 하시지만 사실 있는 건 시간하고 돈밖에 없거든. 나이 먹으면 우리 전세매년도 그렇지만 응? 있는 건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고. 근데 어제 오셨잖아. 할 일 없으니까. 어떻게 잘할까? 알아. 어떻게 잘할까? 그래서 물론 전문 사람 바빠서 못 가겠지만 어쨌든 행사에 많이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이죠. 우리 내년 세계대회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응? 우리 세계대회가 몇백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요. 지금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가자고 하고 지금부터 공부하자 그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레이 세계 교육자회도 지금 부산에서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레이 본부에서는 한국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한다? 그러면 수가요. 확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유럽에서 베트남 갔다가 또 한국 온다? 아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서 좀 해달라. 응? 부산에서 해달라. 이거 이제 간곡한 부탁인데 그래서 오늘 그 경성대
배준구 교수라고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 배준구 교수가 대학 대사도 했단 말이야. 예? 그 이번에 벌써 학수 알아봤어. 학교에 뭐 기획청에 나가서 이런 분인데, 예, 지금 학교 경민대학을 빌려가지고, 일레이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부산 지부장께서, 좀 잘, 좀 하셔서, 이제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접수 마감이에요.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까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하기는 이렇게 선생님을 주지 않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면 대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무지무지 괴롭혀야 돼. 이게 잘하는 길이요. 그, 우리, 오늘 이제 5시에 스카이프로 그 수녀라는 일본 아줌마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줌마가 그, 원불교 국제 명상원에 오셨어요. 네. 지금 아주 내가 처음 만났는데, 그 별로 애써도 시통찮아. 별로 잘, 그 당시에 말이죠. 네. 처음 왔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서는 말이죠. 돌아가서는 계속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응? 에스판트를 보내면서 수정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난, 저는 하나, 오늘 표지도 다 못 읽는 상황에, 그, 교정해달라 그러니까. 네, 그걸 했어요. 계속 이제 해드렸단 말이죠. 해드리고 있는데, 에,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캐나다에서 있을 2주인가? 그, 캐나다에서 에스판 공부, 갔다 왔어요. 이제부터, 이분이 이제 원래, 다도 전문가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다도를 에스페란토로 발표할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대단히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우리 카톡에도 나와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 최근 하신 분들은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요, 하세요. 뭐 문자 보내지 말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이메일 보내도 되고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집요하게. 근데 선생님들은요 은근히 좋아해요. 그럼 질문 막 하면요 질문 많이 하면 좋아한다. 응? 학교에서 대학에서 질문 많이 하는 놈은 무조건 A학점이에요. 왜냐?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 있고 공부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놈만 공부하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경험인데, 이제 스카이프와 페이스북이에요. 스카이프는 이제 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스카이프를 많이 활용하시고. 페이스북은요, 이 쓰기한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제일 활용하는데, 제 페이스북은 한글이 없어요. 전부 에스판트. 제 친구는 전부 에스판티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친구 요청이 오잖아요? 친구 요청이 오면 딱 확인, 검사합니다. 에스판티스트는 아니냐? 응? 딱 확인하죠. 근데 뭐 별이 없다든가, 응? 친구 중에 별이 없다든가, 응? 그럼 무조건 거절이야. 근데 사진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상한 거야. 딱 보면 알죠. 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감별이 됩니다. 감별이. 그래서 저는 에스판티스트다 그러면 출신 성분과 나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친구입니다. 그 사람 무조건 친구야. 그래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세계에서 제일 친구 많은 게 저예요. 오. 얼마냐? 거의 4,000명에 육박합니다. 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4,000명까지 가서 3,800인가 그런데, 세계 대 가면요, 다 친구래. 나도 모르는 친구야. 보니까 다 페이스북 친구. 관리를 어떻게 하셔요? 다 못하죠. 한 명도 관리 못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죠. 이러면 친구가 되잖아. 이러면 우루과이다. 그 우루과이 페이스북 친구 있잖아. 그걸 딱 제 노트북에 딱 적어 놓습니다. 우루과이 친구. 이제 해로가 이러면 이제 우루과이를 간다. 선생님, 우루과이 저 친구 알려주세요. 딱 친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정보를 바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진짜? 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블라디보스톡? 딱.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친구 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 주소를 딱 복사해 놓지. 아프리카 어디? 그러면 딱. 그럼 누가 찾잖아요? 이러면 뭐 토 간다. 그러면 토 고치면 딱 그 사람의 표준어. 그럼 그 사람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연결했을 때? 네? 효과가 어땠냐고 연결해서 이등생님 가르쳐준 주소로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뭐 레스토랑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등생님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니까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판토계는 그런 믿음이요. 에스판토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쇠를 맡기는 거죠. 그게 차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낯선 와서 잠재워 줍니까? 열쇠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에스판토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쇠를 맡긴단 말이죠. 그게 에스판토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에스판토의 인테르나이데오. 에스판토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길래 낯선 사람한테 열쇠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2시에. 아, 어쨌든, 당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마크 즈크버그인가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한테, 예,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들었어 말이죠. 예, 저로서는 너무너무, 예, 잘 활용하고 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 마치고, 그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가루가. 아,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제가 이 그 교재를, 12시인가, 12시. 12시인데 상당히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요, 문화원으로 이랬어요. 문화원 네 번 수업하지 않습니까? 뭐 4분의 1이란 말이죠. 4분의 1, 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죠. 그런데, 첫 시간 오면 이제, 문자, 발음, 인칭대명사, 평서, 일반 문물까지 합니다. 그러면, 첫 시간을 마치고 갈 때쯤이면요, 갈 때쯤에 스카이프로 외국인과 간단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인사를 하게 돼요. 뭐, 첩보 해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낯선 언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 언어를 배우러 갔는데, 마칠 때쯤에서 내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했다? 이건요. 이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내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동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럼요. 그 다음 주에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이, 이제 여러분 강의하실 때, 첫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는 운화 임프레서. 그죠? 첫 인상 아닙니까? 첫 시간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놓칩니다. 안 옵니다. 첫 시간에 말이죠. 내보나 말보나 임프레스를 주면 그 사람 안 옵니다. 특히 무료 강의는 더 하고요. 그래서 첫 강의 때 마치고 나서는 끼까지 아니더라도 추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가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 오면은, 동사하고 특수문문 부정사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첫 시간에 배웠던 음문문을 특수문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동사에서 부정사가 나왔거나, 그 동사, 부정사에 연관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오면요, 이미 음문문의 종류, 일반 특수문문 부정사까지 하게 되면요,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단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틀 공부를 하게 되면, 두 번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에스판토 문법의 한 60-70%는 다 하게 된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남았잖아요. 이거 뭐 단순 외우는 것이고, 사실 상관사, 가정, 비교, 분사, 관계사 몰라도요, 대화합니다.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면은 이제 수사하고 상관사인데, 이 상관사가 뭐냐? 사진 하나 찍어줘. 이 음문사, 귀음문, 이 귀음문사에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연결시켜야 돼. 근데 몰라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수요 와서 이거 다 기억합니까? 그러면요, 다 기억 못해요. 아주 헷갈립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이것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친절하게 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번 더 설명해주면, 감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상 이거 연결시켜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가정문. 가정문, 이건 뭐, 아스, 이스, 오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고, 분사인데, 이 분사도 결국은 동사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사까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4번이죠. 12시간에서 이 기초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주일 2번 해봤더니요. 일주일 2번 하면 8번 나와야 되잖아요. 8번 나와야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번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응? 그 시간에 꼭 8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한번 빠졌다? 수수 할 때 빠졌다? 그럼 그 사람 수수 못 하는 거예요. 인칭 때문에 잘 빠졌다? 그럼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횟수를, 초급 빠지면 횟수를 늘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시간씩 4번.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4번, 이 초급 빠진 4번은 어떤 일이 들어 빠지면 안 된다. 응? 예, 네, 근데 실제로요, 빠지잖아요? 빠지면 내가 나오지 마라 그래요. 다시 나와봤자 이거, 어? 두 번째 날 빠지면 세 번째 수업 이해됩니까? 다음 달에 두 번째한테 다시 오세요. 예, 응?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수업 빠졌는데, 빠진 상태 세 번째 수업 왔다? 그럼 에스만토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4분의 1은 지금 안 배운 상태에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초급 과정에서는 절대, 결석해서는 안 된다. 응? 네 번은,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강의하면서 이런저런 뭐 느낀 점이 있는데 그 부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좀 하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 강의 시간과 장소를 바꾸면 안 돼요. 지금 문화원이 285기인데요. 문화원 토요일 3시에는 수업이 있다. 이건 다 알아요. 응? 근데 문화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 배운 사람들이 추천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하냐? 조카, 야, 그 문화원에 토요일 3시에 가봐. 이게 이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 시간과 장소를, 병행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죠. 꾸준히.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명이 오잖아요. 한 명 올 때도 있어요. 한 명 올 때 있어요. 그런데 고맙게 생각해요. 왜? 한 명이 오잖아요. 이 사람은 100%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사람 붙들고. 예?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어. 100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말이죠.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면 이 사람 감동하기도 안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해. 그러니까 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몇 사람이 수가 뭐 많이 안 왔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전에 문화원이 몇차 하잖아요. 이걸 왜 붙여? 저는 1차부터 붙였어요. 그때 제가 할 때 사람들 그랬어요. 아마 이쪽이 3개월 하다가 문 닫을 것이다. 지가 무슨 재주로 서울시청 앞에다가 돈도 안 내는 문화원을 세요? 했었어요. 근데 이 차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가 285기인데 제가 그만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만둘 수가 없어요. 어? 이 역사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이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부산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3시 어디에서 공부가 있다는 걸 인식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알지 말고. 선생님, 네. 3분 안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초급 과정을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초급 과정 너무 길게 잡으면요. 초급 과정 하다가 도망갑니다. 초급 과정에서 빨리 탈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뭐냐. 이분들이 바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자기 하고 있는 일의 마지막 우선순위라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하고 올 것이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감안해서 반복 교육을 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든지 관심, 종교, 취미 이거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줘야 돼. 정보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 결론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에스페란토의 운동, 모바도는요 결국은 국제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끼리는 의미 없어요.
우리는 국제지향적인 운동이에요. 국제, 어? 우리 한국 모든 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것이지. 우리 한국인이 대화하기 위해서만 배웁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국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 모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지금까지 에스판토 강의 또 에스판토 생활의 결론입니다.